그냥 여기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좀 담았던 것 참 쉽죠? 같아요. 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민님, 정말 오랜만에 아, 뵈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같이 이제 규목처에서 일하고 이랬을 때가 2018년이었으니까 네. 6년이 지난 건가요? 그렇네요. 벌써 네.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다운쌤은 그때는 이제 애엄마가 아니셨는데, 아, 이제는 애엄마가 맞아요. 되셨고, 네. 저도 서풍을 그때는 받았고, 네, 수사님이셨는데, 신부님이 네. 되셨고, 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도 이제는, 네. 20대였어요.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신부님 뵙고자 했던 거는, 최근에 신부님 음악들이 음원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신부님의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신부님께 좀 음악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음원 이렇게 발표되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소소하게 곡을 써왔었거든요. 그동안 예체에 네. 와서도 주로 저희 서품식을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서품식 때 이렇게 지휘자님이 저한테 수사님 제의 신부님들 제의 입으실 때 곡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안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때 뭐 어떤 곡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그때 소소하게 합창곡을 좀 썼어요. 근데 뭐 녹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안 했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다운 선생님이 저한테 녹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완전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경옥초에서 일할 때 서강대 맞아요. 이냐시오 성당에서 이렇게 불을 미사곡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쓰게 됐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할 때 저녁 미사에서 그 미사곡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운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미사 때막 크게 노래 부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둘다 서강대를 떠나고 서강대에서는 그 미사곡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음원이 없었죠. 그거 어디서 들을 수 있어 했는데 사실은 미사 때만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맞아요. 아쉬움들이 있었고 저는 또 녹음하려면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갖고 그러면 또막 생각하기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어떻게 뭘 준비해서 뭐이 합창단 섭외해서 연습을 어떻게 시키고 장소를 막 이런 거 생각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다운쌤이 저를 계속 콕 찌르면서 언제 할 거냐고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신부님 그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저 그때 약간 탁 충격을 받은 거 같아요. 아 맞다 이게 기다린다고 완벽한 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 이거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제가 뭔가 질문을 드리려고 같아요. 했다가 되게 마음 안에 네. 교만한 뿌듯함이 올라오는데요. 다운쌤이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진짜 하게 된게 있어요. 네. 그때 저도 잘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교목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도직장, 그러니까 교목처장 신부님께서 박병관 네, 신부님이셨는데 그랬었죠. 박병관 신부님도 예술의 조예가 되게 맞아요. 깊으셔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고, 네, 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마 수사님이 그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좀 아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더 하느님을 위해서 쓸수 있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미사곡을 맞아요. 써보라고. 네. 그래서 되게 기쁘게 작업하셨고, 이제 지형규 수사님께서 반주를 할때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미사가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미사를 찾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릴수록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좀 흔히 말해 소위 뽐뿌를 넣으면서 네. 그때 저도 진짜 쓸 때도 되게 즐겁게 썼고, 쓴 다음에 저희 미사 때 제가, 제 곡을 제가 반주하는데 되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이니까 이렇게 반주하고 하면서 기뻤던 기억이 나고. 제가 미사 반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서품을 받고 기회가 잘 없어요. 제대에 올라가니까 반주할 기회가 잘 없어갖고 좀 아쉽네요.
반주자 어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청년비서나 이렇게 키보드 연주자 필요하시면 제가 오, 어디 맞아요.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신부님께서 그런 좀 탤런트를 가지고 계셔서 본당 신부님으로 계실 때도 끝날 때 신자들을 위해서 네. 연주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때 되게 신자분들이 신부님께 받는 음악 선물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신월동 성당, 양천구 신월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보좌를 1년만 했었는데요. 네. 그때 떠날 때 너무 이렇게 제가 1년하고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너무 보통은 서울교구 신부님들 2년은 하시니까 보좌를 최소 그냥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약간 재롱잔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미사를 마지막 떠나는 날 세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초등부 네,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이제 교정 미사 때 신자분들 전체를 위해서 또 인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청년들 했었으니까 제가 담당했었으니까 청년 미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 세 개 무대를 사실 다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는 안녕은 영원한 그거를 개사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정미사 때는 피아노맨이라는 곡이 있어요. 식으로 한 거였는데 예.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신월동에서 뭐 여러분들과 행복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계산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네. 제가 신부님을 네. 그래도 가까이에서 1년 넘게 네. 뵈가지고 알잖아요. 네. 절대 이런 걸 하실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재롱잔치 한번 해야겠다 하고서 네. 막 노래하면서 했었죠. 아, 분당 신자분들이 네. 정말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미사 때는 이제 그냥 피아노를 쳐드리고 그런 건 제가 좀 편안하게 해요. 근데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예, 쳤었죠. 좋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다시 그 미사곡의 네, 네. 음원으로 좀 이야기를 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노래들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애정하는 네. 곡이 있다면 아, 네. 그 미사곡을 그때 쓰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전 통일성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맞아. 미사곡은 뭐 자비송, 대원광송, 뭐 신앙의 신비요, 뭐 주님의 기도 이런 거를 다 따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선 본당에서는 그래서 곡들이 막 이것저것 뭐 이거는 자비송은 누구 거 쓰기도 하고 뭐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좀 뭔가 통일이 되면 좋겠다 세트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예쁜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율도 조금씩 비슷한 게 있어 좀 닮아 있으면 이렇게 분위기가 통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에서 그때 영어 미사곡들을 필리핀 예수의 신부님들이 쓰신 게 많은데 그렇게 곡들마다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비송을 듣고 마지막에 하느님의 어린 양까지 들었을 때 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일성 같은 건 어떻게 주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룩하시도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거룩하시도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아멘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 하면서 아멘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통일성을 좀 주고. 뭐 그런 이제 효과들을 조금 이렇게 했죠 중간 중간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영규 신부님 음악과 함께 한 미사곡으로 함께 하는 미사를 드리면 이 미사곡을 이렇게 부를 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이렇게 고양된다 그러나요? 그런 게 느껴지는 좀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성공하셨어요. 아니, 너무 사실 부끄럽고요. 저는 사실 이게 첫 시도였어요. 미사곡이. 네.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좋게 이렇게 봐주시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내가 앞으로 더 좋은 곡을 좀 써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어렵냐 얘기 많이 듣고 있다는 곡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아 이게 사목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하게 해야겠구나. 근데 음악을 사실 이렇게 좀 전공을 한 입장에서 이렇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겠지 했는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쉽게 쓰실 수 있는 분께 쓰시라고 하고 신부님 네. 음악을 하세요. 네네.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네. 근데 조금 더 쉬우면서 조금 더 좋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힘이 좀 더 빠지고 뭐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사곡 중에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는 네. 제가 저희 누나가 또 제가 음원을 내니까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제 팬인데 저한테 야, 이거는 너 무슨 생각하면서 쓴 거야? 막 이런 건 이런 부분 참 좋은데 무슨 생각을 했어?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비송을 참 좋게 들었다고 하면서 자비송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비송 제곡에 좀 특이한 게 한글이랑 이 그리스어가 같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하고 그다음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걸 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자비송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곡을 쓸까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소경이 네. 이제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뭐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멀리서 소리 지는 걸 듣고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그분을 이렇게 치료해 주거든요. 아주 간절한 외침이에요.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차마 가까이는 못 오니까 자기가 죄인이라서 멀리서 그렇게 부르는 장면인데 아, 이 사람이 이 간절한 외침을 노래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걸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부르다가 예수님 더 들으라고 점점 더 이렇게 어떤 고향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노래처럼 아름답게 만약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키리에 엘레이션에 그 이제 좀 음을 붙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이 부분이거든요. 하니까 누나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너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구나. 하면서 되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사람들한테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이런 좀 나누고 싶어갖고 너무 좋아요. 나눴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걸로 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마지막 부분에 네. 세상에 죄 없으신 주님. 네. 이 부분이 평화를 주소서에서 좀 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평화를 달라고 간구하는 느낌인 건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사실 좀 슬픈 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 시대 제사 때 어린 양이라는 거 이제 그 속죄의 날에 네.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한테 이제 주면은 그 양을 이제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슬픈 얘기죠.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한 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결국 돌아가신다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어린 양은 또 하면 하얗고 되게 평화로운 느낌도 들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얗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양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양이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거. 그래서
약간의 그런 평화와 슬픔이 이렇게 좀 같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걸 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첫 부분은 좀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은 이제 세 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잔잔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제 평화를 주소서 할 때는 조금 더 클라이막스를 네. 가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갈 때는 이제 그렇게 비슷한 느낌에서 이제 좀 올라가서 하느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처음에는 어린 양 하다 어린 양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세 번째 때 바꾸는 거는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반복할 때 두 번째까지는 똑같이 하고 세 번째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바꾸는 거. 네. 주영규 신부님 미사곡을 부르다 보면 이게 내가 정말 미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진짜 이게 예수님의 희생제사이고 내가 그 안에 되게 동참하는, 그래서 약간 슬픈 마음도 조금 느껴지고요. 만약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좀 아름답게 승화되는 슬픔? 그래서 끝에도 되게 평화 이럴 땐 진짜 뭔가 평화로운 뭔가가 꽃잎이 내려앉는 것처럼 되게 고요하고 막 눈송이 날리는 것 같이 평화로운 느낌으로 착 가라앉더라고요.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마음의 평화, 또 세상의 평화. 왜냐하면 참 평화가 참 드무니까. 근데 우리가 모두 바라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노래할 때 어떻게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걸 어떻게 담을까 하다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좀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이제 평화 평화 하는 네. 부분인데 진짜 좀 평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어떻게 담을까 하다가 생각한 그런 멜로디랑 코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제가 잘 아는 미사곡에서 또 넘어가서 네. 서품식에 오면 그 노래가 받으소서 주님 네.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웅장하고 장엄하면서도 네. 겸손함도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안에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제가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진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운 선생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곡에 대한 내가 많이 하고 싶었구나 그거를 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의 서품식만의 좀 시그니처 음악이죠. 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맞아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 서품식에 오면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쓴 곡을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인걸요. 그래도 네, 왜냐하면 예수의 서품식이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의 영상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냐시오 성인의 정말 이 영성의 진수는 그 영춘수련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수십배라고 하는 이 기도문. 네. 이나시오 성인이 정말 겸손하게 당신의 모든 걸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이 받으소서 수십배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드려요. 그러니까 받으소서 주님 제 모든 자유와 기억과 지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지만 당신께서는 저에게 은총과 사랑만을 주십시오. 당신 은총과 사랑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녀석 성인의 아주 간절한 얼마나 이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는지 그분의 은총만을 바라는지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제 영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곡들이 사실 많습니다. 수십 배 네, 각 나라 언어권별로 많은데 한국어에도 그 성가 221번인가 주여 나를 온전히 이것도 이녀석 성인 기도거든요. 네.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예수연이로서 예수연이 쓴이 받으소서 수십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쓰게 됐고, 201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사품식을 위해서 제가 그때도 이제 교목처 네, 일할 맞아요. 때였어요. 그때 그때 정말 제가 좀 창작이 열일을 그때 제가 이제 뭐 신학 공부와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네. 다른 그 원래 공부하면 이제 그 공부에 집중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음악을 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그때 뭘 많이 했네요. 제가 맞아요. 돌이켜 보니까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뭐 낮은 학생들과 일하고 뭐 이것저것 주어진 저희 또뭐 행사 같은 거 준비하면 할일 맞아요. 많았잖아요. 그때 진짜 그래서 네 바빴는데 언제 또 바빴죠. 이렇게. 네. 그때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딱 밤에 이렇게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갖고 오선지 딱 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조명 좀 예쁘게 탁 켜놓고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이렇게 약간 플로어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네. 노란빛 나는 거탁 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은은한 빛이 여기 오선지에 돌거든요.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나 들어도 이렇게 좋다 하는 코드 진행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요게 1도예요. 도미솔이. 1도, 4도, 5도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코드 진행인데 1도, 4도가 아멘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1도가 이거고 4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기본적인 코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메이저 코드라고 다 밝은 코드거든요. 둘 다. 근데 요 4도에 약간의 어두움을 내면은 그 약간 묘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요걸로 가는 건데 두 번째 코드를 이렇게 하면 좀 어두워지면서 이게 묘한 느낌이 나거든요. 지영규 신부님 느낌 제 나네요. 스타일 맞아요. 제가 이 코드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어떻게 쓸까 해서 이제 제가 이걸 C 메이저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E 플랫이라고 새로운 조에서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속 1도, 4도인데 어두운 4도, 1도, 4도, 어두운 4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코드 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두운 4도죠. 앞부분을 썼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 썼지만 네. 좋네. 그래서 뒤에 더 써있다는 좋은데? 생각.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막 바빠갖고 막한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내가지고 한달 정도 걸려서 이제 초고 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치고 하면서 좀 완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 이제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네. 저에게는 당신의 은총과 사랑만을 주소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엄하게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단조로 앞에 우리 장조에서 시작했지만 단조로 가서 요 이제 E 플랫인데요. E 플랫이랑 이렇게 짝꿍이 되는 단조는 C 마이너라고 거기서 요게 짝꿍이 되는 단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단조로 넘어가가지고. 식으로 가서 뒷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장엄하면서도 그 이냐시오 성인의 아주 그 진중한 그 네. 주님께 이렇게 모든 걸 드리지만 은총을 달라는 뭐 그런 걸좀 담아가지고 좀 앞과 뒤를 조금 그런 좀 차이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좋아요. 저는 또 하나 팬으로서 신민님께 맨날 팬 주제에 자꾸 과제 내듯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네. 해주세요. 뭐또 있나요? 앞으로 해서. 저는 네. 이거 오케스트라 버전이 아, 있는데요. 없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그거를 사실은 서울교구에서 음악 하시는 신부님께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오케스트라,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 음악 공부 많이 하신 교수 신부님이신데 저한테 지 신부 이거 오케스트라 버전 없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해도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그래요. 이게 요소들이 오케스트라 그렇죠. 하면 이거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네, 좋을 것 근데 네, 같아요.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또 하려니까 또 아우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도 사실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거든요. 연주를 하려면 연주자가 많이 그렇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악보부터 쓰고 계세요. 영신술이라는 책에 받으소서라는 기도문이 있고 그건 이제 이냐셔 성인이 직접 쓴 거고 그 책을 딱 펼치면은 영신술은 이렇게 약간 서문처럼 네. 기도문이 나와요. 그건 이냐셔 성인이 직접 쓴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되게 불리던 오래됐던 기도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하던 기도문을 적어놓은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혼은 아니마 크리스티. 라는 이제 곡인데요. 예수님에게 이제 청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늑방의 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옆구리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저를 씻어 주소서. 뭐 이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주 신심이 담긴 가사인데 그것도 여러 작곡가들이 사실 서양 쪽에서는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몇 곡이 있고 또 저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또좀 하게 됐고요. 네. 이것도 다 이제 서품식을 위해서 받으소서 주님처럼 작곡했고 서품식 때그새 사제가 많이 울 때가 이 안수 때예요. 선배 신부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안수 한 명을 살때 무릎을 꿇고 그때 엄청 웁니다.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나옵니다. 맞아요. 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물을 더 빼내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음악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받으소서 주님이 조금 그 역할을 좀 그래도 맞아요.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혼은 조금 더 잔잔해요. 근데 잔잔한데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아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게 참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코드 진행들을 계속 반복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이 뭐 그리스도의 영혼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코드 네 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B 플랫, D 마이너, C 메이저, G 플랫 마이너. 요것만 계속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해도 곡을 쓸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서 쓸수 네, 있네요. 쓸수 있어서 그냥 계속 똑같은 카드를 반복을 하면서 좀 해볼까 해서 좀 실험적인 곡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좀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좀 이런 미니멀한 반복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도 좋아요. 있고, 근데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클래식 음악에도 그런 뭐 미니멀리즘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재즈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명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멍 때리기도 좋고 음악멍, 약간 불멍, 물멍 이런 것처럼 음악멍 같은 거할 때는 이제 미니멀리즘이 좀 도움이 돼서 저도 좀 합창을 그렇게 해볼까 해서 좀 시도해본 그런 곡이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좋은데 합창이 미니멀함을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장르를 듣는데 또 이게 쓰다 보면은 그거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작가들도 모르겠어요. 글 쓰고 이런 분들도 여러 글을 읽으실 때지만 쓸 때는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음악을 할때 저도 뭐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결국은 좀 제가 할때 나오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반복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콘솔레이션 그 곡은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그럴 수 같아서 있을 것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그냥 정말 그 클래식 곡이에요. 전래 같아요. 곡이 아니라 클래식 곡도 이번에 그냥 녹음하는 김에 좀 같이 해봤어요. 그거 너무 그래서 좋아요. 앨범은 안 나왔지만 음원에 보면 자켓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바닷가인데 진짜 피아노 소리가 파도 치는 것처럼 아,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 바이올린 소리가 되게 바람처럼 진짜 들려서 그 그림이 딱 연상돼서 그곳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으면.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영어로 요한지 치시고 콘솔레이션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묵상하실 때 되고 좋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미니멀 너무 좋아해서 미니멀에서 그또 제가 좋아하는 코드 이 바데소소 주님이랑 똑같은 코드거든요. 바데소소 주님도 E플랫 코드인데 E플랫 코드를 제가 좋아해서 E플랫 코드로 곡을 어떻게 또쓸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게 바이올린이 사실 선율이 처음에 거의 없고 이것만 해요. 바이올린으로 미만 이렇게 켜요. 그래서 이곡 듣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소리 같지만 여기도 화음을 여러 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도 4도 1도를 쳐서 아멘을 하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그냥 이 미만 하면서 이제 피아노는 그 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화음을 바꾸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뭔가 나올랑 말랑 이렇게 그런 감정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확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저는 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좀 담았던 것 같아요. 참 쉽죠? 위에다가 그냥 이런 코드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참 쉽죠? 참 쉽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피아노 앨범이 또 있더라고요. 연주곡을 따로 엮어서 하실 만큼 정말 많은 곡을 숨기고 계셨던 것도 매우 괘씸하고 그리고 또그 곡들 중에 좀 예정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그래서 뭐 합창 앨범들하고 피아노 앨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냈는데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피아노 앨범은. 근데 이제 합창을 해야겠다고 이제 이냐시오 또 미디어에서 펀딩을 해줘가지고 그 예산을 이제 마련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훈 씨는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은총으로 맞아요. 된다니까요. 다운쌤이 일단 시작하라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안 하니까. 그렇게 완벽한 것만 기다리면 평생 못 한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딱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다 맞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맞아. 이렇게 해야 세상에. 주변에 도와주지. 마음씀만 품고 있으면 사실은 진짜 도와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창을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 그라시아스 미사고 이제 사람들이 서강대 와서 미사 드렸을 때 아, 그거 반주가 너무 그때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피아노만 녹음해줘서 있는 거 없어요? 녹음해주세요. 막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었고, 복사단 하는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서, 아, 이
피아노 앨범으로도 이제 그라시아스 미사곡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를 빌리고 해갖고 이제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한 1, 2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1, 2주 만에 그냥 미사곡 이제 좀 피아노로 좀 다시 편곡을 하고,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면서, 근데 또 이제 미사곡만 담으려니까 조금 아쉬워서 제가 평소에 그냥 피아노 위에서 치던 것들 몇 개만 좀더 담자 해가지고 한세 곡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사곡과 약간의 그런 뉴에이지나 그런 풍의, 저희 누나는 그걸 듣더니 또, 아까는 작은 누나였거든요. 그거 자비송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큰 누나는 그걸 듣더니, 야, 그거 완전 가요던데 하면서, 나 그게 제일 좋더라, 가요 같은 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곡인데, 제가 아까 조금 쳤던 거. 이런 건데, 누나가, 야, 그거 뭐, 그대를 만나, 뭐를 사랑했다, 뭐, 사랑했었다, 막 이런 거 가사만 붙이면은 바로 가요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같다. 뭐, 그런데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제목도 Letter to 유잖아요. 네, 유가 너에게 보낸 누굽니까? 편지. 이거 모든 사람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제가 이 곡을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에 썼거든요. 봐주소서 주님 같은 합창곡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선지를 쫙 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면서 해요. 근데 이런 피아노 곡은 사실 악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멋지지? 그러다가 뭐, 오늘은 뭐 이런 느낌이 드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성전이 되게 컸어요. 7월절 성당. 근데 거기 2층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사람들 다 가시고 밤에 혼자 거기 가서 피아노 치면 그 성전에 막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혼자 그 넓은 데 제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리움에 관한 곡인데 유가 불특정 누군가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이상형? 모르겠어. 약간 그런 거. 저는 그 표현이 사실 너무 와닿았는데 손오배 신부님이라고 저희 예수의 신부님이 그런 글을 쓰셨 적 있어요, 블로그에. 당신 이렇게 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촥 하면서 창밖을 보는데 만나지 않은 어떤 여성을 그리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구체적인 대상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고 그런 싶은 사랑에 대한 마음. 마음, 그런 그리움, 그리고 사실 신학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 갈망이라거든요. 사람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신 게 우리가 정말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하느님도 사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도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좀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게 유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약간 낚시예요. 누구게? 누구게?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하느님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이 하느님이었군요.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가 성전에서 이렇게 그 곡을 친 거죠. 이렇게. 네. 되는 곡이죠. 너무 너무 즐거워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는데 곡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또 신부님의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신부님으로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앞으로는 이제 신학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다음 달에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네, 가세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사도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걸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좀 꿈을 갖고 있고요. 음악은 이제 대신에 이제 놓지 않고 소소하게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곡을 좀더 많이 담고 이렇게 좀
그럼 어떨까? 그런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왜냐면 신부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들이 또 음악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음악이 또 저희 신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게 좋은 선순환으로 어게인 2018. 네, 네. 저의 창작이 이렇게 팍 네, 나왔다. 이탈리아에서 네. 또 많은 영감을 얻으시고 네. 어게인 네. 2018을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